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우와. 집터가 일단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오니까 뭔가 아늑하고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여기가. 태풍이 불어도 여기는 바람 한 점 없어. 이게 딱 봐도 집이 정말 튼튼해 보여요. 아, 이렇게 산 속 깊은 곳에 빨간 벽돌 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멋지지? 이 집이 30년 됐었다. 근데 이거는 직접 지으신 건 아니고? 아니고, 30년 전에 지인이 지었던 집이. 그 내가 사서 들어왔지. 오니까 네. 뼈대만 있었어. 아, 뼈대만? 그렇지. 30년 동안 빈 집으로 있으니까 네. 박쥐가 살... 박쥐요? 응, 박쥐가 살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쏙 드는 집터에 튼튼한 골격이 있으니 뭐 활용해야겠다 마음먹은 자연인. 벽체만 남은 집에 손수 창문을 달고 처마를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데요. 아무리 이게 뼈대가 좋아도 사실 이거 문 달고 창문 달고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한 햇수로 27년 동안 네. 가구 공장을 했어. 목수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산속에 들어올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손재주가 있어야.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양열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셨대요. 아, 여기 닭장이 있었네요. 응, 닭장이 있지. 오, 근데 닭들이 좀 특이한데요? 백봉 오골계. 오, 예쁘다. 산에서는 단백질 공급은 없잖아. 계란으로 단백질을 공급받아야지. 겨울만 제외하고는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신다는데요. 여기 또 잡초와 벌레를 잡아먹는 1등 공신이라고 하네요. 우와. 연못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아니 근데 여기 왜 연못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이 집 주위가 너무 삭막하잖아. 삭막해서 뭔가 좀 색다르게 만들려고 보니까 아 연못이 좋겠다. 붕어, 잉어, 장어 봄에 잡아 넣어서 기르면서 여기서 낚시해도 되고. 네. 계속 이 주변을 가꾸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지. 아직도 멀었어. 지금 4년 됐지만은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몰라. 집안은 또 상상 이상의 모습이네요. 우와. 아니 근데 무슨 악기가 이렇게 많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밴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게 됐어. 그 침대 하나 있고 그냥 나머지는 다 악기네요. 악기야다. 이건 뭔가요? 이 집 속에 또 집이 있네요? 이걸로 이제 난방을 하기 위한 난로, 화목 난로. 근데 엄청 크네요. 사실상 이거는 물 데우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거든. 이 난로도 자연인이 직접 만든 건데요. 계곡에서 끌어다 쓰는 물이 난로에서 순환돼 온수로 바뀐다고 하네요. 뭐 지금은 계곡물이 얼어서 난방 용도로만 쓰지만요. 아니 그럼 저 앰프랑 이런 게 다 실제로 지금 켜지는 거예요, 이게? 켜지지. 지금 불 다 들어오잖아. 오! 불 들어오지. 아니 사실 이거 말고는 여기 뭐 전기 쓸 일이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이 악기를 쓰기 위해서 위에 태양열을 설치하신 거네요. 그렇지. 그 등을 쓰기 위해서는 태양열 한 두 장만 남은 데. 악기 연주를 위해서 만든 설비인데요. 낮 동안 모은 태양열 전기가 전환돼서 여기 자동차 배터리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이 전력을 활용해서 밤에도 신나게 연주를 할 수 있대요. 아니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다 해놓으셨을까요? 너무 좋아했는데 사업하면서 진짜 음악을 못했으니까 산에 올라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계속 해야 되잖아. 혼자서라도 이렇게 즐기고 하는 게 인생이 사는 재미가 아니겠나 싶어. 잡아봐. 아니, 정신거리를 가지러 가는데 이건 며칠이세요? 라이트 아닌가요? 가보면 알아. 아니 정신거리를 어디로 가지러 가신다는 건데요? 에? 자, 이게 터구리야. 오!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들을 얼거나 상하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 6개월에 걸쳐서 직접 흙을 파고 나무를 덧대서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정성을 정말 많이 들이셨네요. 좁으니까 잠깐 기다려. 아, 네. 토굴에 저장된 많은 먹거리 중에 오늘 자연인의 선택을 받은 건 이것들입니다. 이게 뭔가요? 갓버섯인데 내가 미리 삶아서 말려놓은 거야. 그리고 오는 곤드레 오늘 이걸로 밥 먹자고. 와, 근데 깊은 산 속에 있는 집 치고는 상당히 견고하게 잘 지으셨는데요? 아주 엄청나게 고생하고 지은 거야, 이거. 사자 다 올려가지고 지은 거지. 오, 빨간 벽돌. 내가 이 빨간 벽돌을 좋아해. 어릴 때부터 그 빨간 벽돌 집으면 그렇게 좋더라고. 내가 저 6.25 때, 네. 5살 때 이걸 이 나무를 피라를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집 뭐 이런 건 상상도 못 했고, 이렇게 움막에 살아서 땅을 이렇게 파고, 풀 같은 거 덮고, 네. 그래서 살다가 이제 그 빨간 벽돌을 지어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때는 아주 그 빨간 벽돌이 귀했어요. 네. 나도 이 다음에 좀 집을 지면 빨간 벽돌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지. 빨간색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의상도 빨갛고, 이렇게 목에 두르는 것도 이제 빨간. 그 정렬적이잖아, 정렬적. 빨간 게. 응? 그럼 여기서 사신지는 건 몇 년 된 거예요? 여기 사는 지 18년 됐으니까. 아, 그래서 이 나무를 보니까 진짜 오래된 흔적이 느껴져요. 여기는 이거를 안 되면은 바람이 원래 세. 다 날라가, 이게. 아, 그렇게 바람이 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기둥을 이렇게 이제 여기로 밑에 박았지.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날라가. 아. 이거 저 지붕 이렇게 있다가 세 번이나 날라가고. 아, 그래요? 아주 고생 엄청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심어놓으면 바람 맞이도 되고, 네. 어?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산 높이 사시니까 보통 이렇게 높은 데는 자재 날리기가 힘들어서 뭐 컨테이너나 뭐 하우스 같은 걸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 이 깊은 산 속, 이 산 꼭대기에 이런 빨간 벽돌집. 뭔가 낭만도 있고. 와.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담아놓으셨어요? 이거, 여기서 이제 나온 거 술, 뭐 이런 거 담아놓은 거지. 다 써놓으셨구나. 매실, 설탕주, 오가피, 이건 말벌, 2008년에. 진짜 화려하네요. 혹시 이거 파는 건가요? 아니, 파는 건 아니고, 그냥 취미에서 네. 담아놓은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거. 취미 삼아. 네. 가족과 친구들 나눠주는 재미에 담다 보니까 어느새 200여 병이 넘었다는데요. 처음 산에 들어왔을 때부터 담가온 약주들이라 각자 여기 또 나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주무시는 곳? 네, 여기. 이게 다 황토인가 봐요? 이건 도배를 안 했지, 황토로 바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이게 네. 구둘. 구둘. 저 복해서 저 불을 떼고 네. 차고난 몸이 가피네. 과자가 있네요. 아이, 산에 산다고 뭐 이 과자 먹지 말고 해서 심심하면 먹지. 아, 심심하실 때. 심심할 때 따라서 먹지. 아유, 참 좋아하는 과자네. 아니, 먹고 싶으면 먹어. 아, 그 눈도 밝아 어떻게 그걸 봤어 그래?